안녕하세요. 수원대학교 그린 액션의 발표를 맡은 신경화입니다. 네, 먼저 그린 액션의 그 취지와 목적, 그리고 그린 액션에서는 활동하는 불고기나 일회용컵 사용 안 하기, 그리고 이면지 사용하기 같은 습관들을 모든 수원대학생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2학기 때에 환경 축제를 수원대에서 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이벤트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관을 운영해서 그린 캠퍼스를 알리고 또 실천 성형을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 페스티벌입니다. 사실 저희 동아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수원대 환경 동아리 카페에도 업로드를 하고 또 이 환경 기자단이 오늘 협의회 연합회의 환경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캠퍼스 내 문제점을 찾아서 알리고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사,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을 하고 그 기사를 같은 동아리 회원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수준 높은 기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